근데 왜 그런 파업을 하느냐? 바뀌시지도 않을 거면서. 네. 그 생각을 나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진짜 아예 안 바뀌니까. 오.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 아, 얘네들이 내가 만약에 사원인데. 그죠? 회장이 있다, 이거. 그럼 내가 묵묵히 뭐 돈 얼마 주든지 그냥 묵묵히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안 올려줘요. 그렇지,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와, 일하다가 밑에 애들이 갑자기 일을 안 하고 내가 아씨, 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돈 주면 일 안 한다. 이러면 회장이, 어? 얘들 불만 있는가 보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 내한테 불만 가지 마. 민주주의에서 하는 거고 나는 독재자야. 알겠어? 불만 같은 거 가지지 마. 불만 가지지 하고 그만둬. 쌤들이 파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파업하는 경우가 있어. 그만두는 곳이 있어. 선생님 그만두는 곳이. 어? 맞잖아. FX는 쌤들은 그만두는 쌤들 많잖아. 내가 여기 왔어도 그만두는 쌤들 은근 많이 봤는데. 상만 쌤. 다 왔어. 그런 쌤들. 아. 원선생님이랑 대화하고 가더니 그 다음날 무섭대. 선생님 선생님 무섭대. 빌딩이는 무락빌딩으로 했다. 무락빌딩? 아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언제? 건물이는 무락빌딩으로 했는데. 어디에? 그 엘리베이터 옆에 1층에 층별 정보 이거 있잖아요. 반대기 진짜. 맨 밑에 무락빌딩. 그때 몰라요? 이렇게 네모해서 2, 3, 4 한 다음에 맨 밑에 이거 맨 밑에 무락빌딩. 무락빌딩이랑 꼼짝스러워서? 나 지금 말하는데. 그렇게 소름이네. 근데 그걸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을 거예요. 무락빌딩으로 이름 지었다고. 이제 맞는데 엘리베이터. 아. 그때 그 원장쌤한테 밖에 있는 건 좀 빼달라고 하면 안 돼? 보통 엘리베이터 안에 넣지. 야, 이제 오락 부끄럽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나 기분 나쁘네. 보통 안에 넣으니까. 아니, 오락빌딩 글자로 느껴지지. 오락빌딩이 좀 약간 억울한 표현을 안 줬다고 해서. 보통 이제 한복 같은 거 넣어서 하잖아. 오락빌딩. 오락 한복이긴 하지. 비우째 즐거워 올라. 비 오면 즐거워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요? 비우 잠들고. 아니, 언제서 한자가 비웃자에 즐거워 올라갔자. 비웃는다, 즐거운 날. 아니, 진짜로,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인데, 원장선생님이 행사를 하잖아? 네. 그럼 항상 비가 와. 어? 아, 진짜요? 거짓말 아니고, 아, 우리가 너희 시험, 지금 이제 자유학년제 있기 전에는 그 시험 기간이 있잖아. 그때 이제 애들 안 오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제 1박 2일로 펜션 같은 걸 놀러 가고 그랬거든. 3년 연속 태풍이 왔어. 그냥 비가 이렇게 조금씩 오는 게 아니고, 소나기차 오는 게 아니고, 태풍이 와서 펜션에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일단 항상 펜션 갈 때 물어보는 게 고기 굽는 바베큐장이 실내에 있는지. 어, 3년 동안 똑같은데 그랬거든. 뭐 실내가 돼 있어가지고. 그니까 그게 제일 원장쌤 결혼식이나 또 비가 왔어요. 대박.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일 같으면 우연이다 하지만 내가 이거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가 온다니까 뭐 할 때마다. 급작스럽게 가는 괜찮아. 그럼 뭐 계획이 잘 안 오잖아. 그때 비가 온다니까. 우락 이사할 때도 비 왔어. 그렇지. 진짜? 기억해. 어. 맞아 맞아. 계속 뭔가 비가 온다니까. 대박. 이름을 바꿔야 된다니까. 비웃기 잘 즐거워. 그치? 소가 있다. 소가 아니야? 소가 지금 미친 소지. 즐거워서 날 뛰면서. 그럼 이제 명호쌤. 밝은 연자의 즐거움. 밝은 소. 아이들이 진짜 소처럼 크게 생겼지. 아이들. 자, 이제 한 문제를 진행해보자. 친구들아, 한 문제 진행해보자. 잠깐만. 자, 봐봐. FX에는 X는 1에서 연속이 됐다, 그죠? 네. X는 1에서 연속이므로, limit X가 1로 갈 때 FX하고, F1하고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뭐,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limit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에다가 분해. 자, 여기 정리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이제 c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죠? 근데 이제 뭔데 x가 1로 갈 때 1 때
어떻게든 분모가 0으로 가냐? 네. 맞나? 임으로 이고 극한값 존재한다 하죠? 이거 안 좋은 사람 있죠? 세인 프리 안 적었고 안 적었어. 어? 뭐라고? 세인 프리 안 적었고. 내가 프리 할 때 얘기했다고 이제 알지? 아 그랬나? 그래 녹화했는 거 들어봐봐. 알겠어? 확인하라고. 이제 알지? 그 이제 안 적었는데 이렇게 하고 간다 해. 누구 적었는데 하고 간다 극한값 존재 함으로 어, 분자가 어디로 간다? 0. 0. 그죠? 따라서, 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에요. 아. 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노? 죄 대입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X-를 만든다, 이거 다시. 네. 그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약분해도 다시 또 분모가 1로 가지, 0으로 가지. 네. 그럼 또 분자도 0으로 간다고 만들면 되잖아. 한 번 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곱 나와야 다시 재대입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저 x 제곱 플러스 ax 아, 세제곱이네 ax 플러스 b인데 이것이 어, x 제곱 플러스 ax 세제곱인데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가져가는데 그죠? 조립제법을 해서 바로 써줘. 에이? 이걸 안 적어야 된다. 조립제법 하는 걸 서술로 0부터 그냥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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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됐어. 에이. 자, 이거 뭘로 간다고? 당연히 1로 하면 됐으니까 1, 1, 1,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0. 그럼 이 식이 이제 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해 그죠?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거고 이 값이 c다 그죠? 맞나? 그러면 아 요걸 해놓고 그럼 이것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 되고 이게 c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로 뭔데 분모가 어디로 간다고? 아예 뭐 또 안 좋은데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분자가 0으로 간다. 따라서 이제 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으로 간다. 이렇게 그죠? 됐어요?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된다는 얘기야. 됐나? 네. 오케이.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3 되는 거 찾았으니까 여러분들이 C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C 찾으려면은 C 찾을, 아, C 찾아야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그죠? 마이너스 3 넣었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거 뭐 되노? 마이너스 2 되지? 네. 그러면 X-1에다가, X 플러스 2가, 요게 이제 C가 되니까, 약분하니까 여기 3이지? 따라서 C는 3 된다, 라고 쓰면 돼. A하고 B가 어디지? B는 안 보였나? 네. B는, 저 a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b는 2네. 네. 그죠? a, b, c를 다 구했다 이런 얘기야. 와. 쉽네. 와. 네. 근데 네. 자 상식을 가르쳐 줄게. 네. 상식을 맞추면 얘가 극한값 존재하는데 분모가 뭐가 됐노? 0 되는 게 두 개 있지? 분자도 0 되는 게 두 개 있는 거야. 그냥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k를 만들어서 풀어내. 오케이? 네. 바로 풀면 해결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간다, 네. 에임. 자, 그 다음에, 어디야? 42, 47. 47번 좀 어려운데. 잘 봐라, 에임. 그 fx가, 가우스 x 제곱이야. 이게 불연속점의 개수인데 0하고 2 구간이지. 그죠? 선생님이 좀 크게 그릴게요. 보여주기 위해서. 아, 작게 그려서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죠? 일단 너희들이 보기 위해서 그릴게. 1에서 2까지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1이 있고, 그 다음 여기 2가 있고. 1 넣었을 때 뭘 지나지? 2지. 그죠? y는 x 제곱. 네. 그 다음 2 넣었을 때 4지. 네. 2, 3, 4.
여기 이렇게 지나지. 네.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X제곱이잖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게. 가우스를 취하는 게 X제곱을 가우스 취해놨으니까 X제곱의 범위에 따라서 네, 가우스 값이 결정될 거란 말이야. 만약에 X제곱이 0하고 1 사이면 가우스 값이 뭐겠노? 0 되는 거잖아. 이 X제곱이 0이면 0, 뭐 0.1이면 가우스 값이 0 되는 거잖아. 이게 1.4다 그럼 가우스 값이 1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X제곱이 이제 기준되는 게 지금 X제곱의 이 0하고 0하고 2 사이에서 등호가 안 들어가죠? 여기 사이에서 치역이 얼마야?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치역이잖아. 맞아? 그러면 0, 그러면 이 안에 될 수 있는 게 0하고 4 사이에 있는 값들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럼 가우스 될 수 있는 건 뭐 될 수 있어?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까지 될 수 있지. 4 되기 전까지니까. 맞지? 그러면 얘가 0 되는 범위가 어디 된다? X제곱의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원래 등호했지만 0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네. 되는 범위에서는 이 가우스 값이 얼마 된다고? 0 된다 되냐? 실제로 우리가 이 그림에서 y의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이 범위지, 그죠? 네. 이 범위에서 이 값들을 전부 다 뭘로 잡아준다는 얘기야? 0. 0으로 잡아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등호, 이렇게 등호해서 0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값이 x제곱의 값이 잠시만 적어줄게. 여기서 적을게. x제곱의 값이 0하고 1 사이일 때 가우스 값이 x제곱의 값이 0이고 x제곱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어떻게 돼? 가우스 x제곱 값이 어떻게 된다? 1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제곱의 값이 1하고 1, 그 1하고 2 사이인데 뭐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여기에서 봐봐. 정확하게 안 몰라도 돼. 왜냐면 불연속적만 찾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1하고 2 사이일 때는 이 값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네.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안 되겠, 슬퍼. 이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위에 있는 값이 전부 다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야. 1하고 2 사이에 있는 값들 자체가.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노? 얘네 값이 전부 다 2가 되겠지? 3하고 4 사이에 있는 놈들 전부 다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되겠지. 불연속 좀 볼게요. 하나, 둘, 세 개. 이래. 불연속점이 하나, 둘, 세 개 됩니다. 노란색이 지금 y는 가우스 x 제곱의 그래프야. 오케이? 0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함수값 다 만들어놨어.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제 불연속점의 개수가 개수가 몇이다? 몇 개다? 세 개. 세 개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이해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가우스 안에 있는 저 함수의 치역이 중요하겠지. 그죠? 그럼 그 치역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는 범위를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그 범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 아마 요거 셀에도 나와 있는 문제거든.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자, 범위를 지금 여기서 2까지 했는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로 한번 바꿔보자. 그죠? 그럼 불연속점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잘 보세요. 학교 시험에도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1이고 놀란 척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2까지 1번 걸려야 돼. 1하고 2대 0이고 마이너스 1하고 여기 마이너스 2하고 자, 돼있죠? 자, 여기가 이제 1, 2, 3, 4 여기가 점 찍고 그럼 또 다음 그 저거 네 마음대로 하지 안 적으면 안 적으면 자유 아니까 고등학생이 뭐 그런 것도 물어보나 네가 필요하면 적고 필요 없으면 적지 말고
고등학생은 이제 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애미야. 특히나 니는 좀 더 그래. 왜냐면 이거 외국 학교는 끝났습니다, 얘가. 설명해주세요, 선생님.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게 설명이 이제 뭐가 되나? X제곱이 0도 될 수 있네. 0하고 1 사이에서는 가우스 X, 아니지. 마이너스 1, 아니지. Y 값이니까. 0하고 1 사이에서는 가우스 값이 뭐가 된다고? 0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 값이 0하고 1 사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포함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여기는 안 되고. 1 될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 쭉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X제곱의 값이 뭐 됐을 때? 1보다 크거나 낮고 2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제곱 값이 얼마 돼야? 어, 제곱이다. 1 되지? 그러면 1하고 2 사이일 때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야겠지. 여기도 잡아야겠지. Y 값이 1하고 2는 여기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1하고 2 되는 거니까 1 됐을 때는 되는 거고 2 됐을 때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지. 이쪽에서는 뭔데? 1 됐을 때는 함수값이 1 됐을 때는 되고 여기가 함수값이 2 될 때니까 2 될 때는 안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되는데 3하고 2하고 3 사이가 그러면 2하고 3 사이에 쓰는 것도 뭐돼? 요래 되지? 요래 된다고. 3하고 4 사이에 전부 다 요래 되지? 요래 된다고. 불러서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오케이?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총 몇 개? 여섯 개가 된다고. 조심해야 될 때는 막 간혹 가다가 여기도 불려서 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나? 경우야. 네. 저거는 둘 개. 아, 둘 다 이거? 응. 저거 왜 웃겨있지? 아, 서유인다는 거야? 꼬이지 마라. 알겠냐? 네. 어디 오지? 독재자한테. 독재 정권. 김정은 약간 아파 보이는 있는데, 아닌가? 아파 보인다고. 아파 보인다고. 대역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고. 어? 대역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고. 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예. 니 같은 애들, 대역제. 와, 그 내용이 있나? 뭐랬는데? 그 내용 기억나.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야. 그럼 왜 그걸 책 쪽이가 어? 그럼 그걸 왜 말하는 거야? 대립이죠. 이 논리를 아는구나. 와, 놀려도 상대방이 알아들어야지 논리 재미가 있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논리 재미가 없는데. 어? 아, 잠시만요. 역할을 대신한다. 대역. 원래 김정은이가 이제 아파 울고 있는데, 비슷한 사람 데리고 와,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대역. 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대역 이런 거 하잖아. 김정은이 아 근데 다른 사람이 김정은 척한다고? 그렇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 이런 얘기 지금 확실한 건 아니고. 카더라. 카더라지, 카더라. 이 아직 좀 나. 다 있어요. 이 좀 그림에 신경 쓴 편이네. 다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거? 네. 이거 병행이동에도 다 풀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X제곱, 내 마음대로 만든다고, 플러스 5 이렇게 만든다고.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거에 뭐 치약을 찾고 나서 그 범위 주어질 거냐? 그 범위에서 치열을 찾아서 어디서 어떻게 딱 끊어야 되는지 그래프 그리면 된다, 이 말이야. 그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구간들을, 치열들을 길이 일자리로 쫙쫙쫙 자른 다음에, 그 구간에 있는 놈들 밑으로 다 때려내리면 된다, 이 말이야. 이 구간에 있는 놈들을 전부 다 밑으로 때려내리고 내린 거야, 전부 다. 이 구간에 있는 놈 전부 다 때려내린 거, 내린 거라고, 전부 다. 내려서 한 정도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이해된 무슨 말인지, 그러면 돼.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고 애들이 뭔 말인지 이렇게 하거든. 이제 설명 다 해놓고 하면, 아, 그렇구나, 안 된다고. 오케이.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네. 아.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냐. 48번 문제는, 일단은 이제 주기 형태가 나온다, 그래?
fx는 fx 플러스 4랑이 나오니까 지금 구간이 0에서부터 4까지밖에 안 나와있는데 그 다음 놈들도 그 놈들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뭐에도 연속이겠노. 그 2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2에서도 연속이고. 그죠? 맞나? 네. 아 웃긴나? 뭔데? 핸드크림 빵구향인가? 아니 냄새 좋아요. 아 알겠어. 자 48번 혹시나 물어본다. 2x-4 향기 이런 거는 소중하잖아. 날아버리면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이거. 예를 들면 봐봐. 아니 어릴 때 추억 같은 것들 보면은 약간 동네마다 향이 있고 그 집집마다 향이 있잖아. 할머니 집 갔을 때 내란 향기가 있잖아. 냄새지 냄새. 근데 그걸 다시 맡을 수 없잖아. 할머니 돌아가시면. 다른 할머니 집 가시고 비슷해. 좋지. 내가 아쉽네. 우리 할 수가 없네. 아. 이거지. 와. 안 된다. 아. 누가? 이거는 밥이 없는 친구인데. 아, 근데 할머니 집마다 냄새 비슷하고. 알겠어. 자, 그만할게. 자, 일단은.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므로 어떻게 되냐? x는 2에서 연속이지? 네. 연속이다. 그러면 limit x가 2로 갈 때 fx의 값이 f의 2와 같다는 얘기야. 네. 오케이. 근데 뭐 이거는 선생님이 아, sorry 이렇게 할게. 편하게 할게. 왜 자극하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fx랑 limit x가 2-로 왔을 때 fx랑 f의 2랑 같다는 얘기네. 그죠? 네. 저, 여기 2 플러스의 값이 얼마야? 플러스로 왔을 때 좀 더 큰 값이니까 2 넣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고 2-로 갔을 때는 여기다, 그죠? 그러면 2는 4니까 0이네, 그죠? 네. 따라서 2a 플러스 b는 2a 플러스 b는 마사 되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뭐 되냐면은 fx f의 x 플러스 4 구분하려고 여기 1번하고 2번 적을게요. 자, 해서 f0은 뭐랑 같노? f4랑 같단 말이에요. 그냥 0에서 함수급 4에서 함수급 나와야지. 네. 오케이? 시계 보지 말고 죽인다. 자, 시계 바꿔 구분 재밌긴 재밌긴 알겠어. 좋은데 갑자기 1번을 시계 뭐라 합니다. 16 플러스 얼마요? 4a 조심해라. 플러스 b 그러면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0 된다는 얘기. 그죠? 그러나 두 개 열리면 아시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호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4 넣어서 함수값 찾아도 돼요. 왜 그렇죠? 연속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그죠? 4에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을 거니까. 네. 4의 함수값을 그냥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이해돼? 네. 그러니까 한 줄은 더 추가되지. 자. F0이랑 F4랑 같다고 설명하고. 네. 근데 F4는 연속이니까 limit x가 4-로 갔을 때 fx랑 또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네. 연속이라서. 요거를 여기서 구하는 거니까 약간 똑같다는 얘기지. 등호 없어도 그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 이해돼? 아니 어떤 문제도 안 나와 있는 문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네. 내가 빼겠다는 얘기가 아니래. 네. 다른 책에 보면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생님의 설명 아무 없이 이거 간단하면서 여기 넣고 여기 넣고 풀어낸 것도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야. 네. 오케이. 네. 아 정말 잡아오는 것 같다. 지금 잡아오면 저런 식으로 계속 대답해갖고 잠 깨놨는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데. 생각 없이 답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해가지고. 51번? 보자. x3제곱 그것도 fx로 둔다고 항상 때 보듯이 플러스 x 마이너스 9. 자 이것이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갖는다 했다. 그죠? 알파는 어떤 부분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단호박을 찾는 거냐? 네. 네. 그거 네가 네.
F6 넣고, F1 넣고, F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으면 되잖아. 그 둘 곱해서 음수되는 부분 찾으면 되잖아. 54번 했는데. 4번 할게요, 바로. 네. 약간 자지 말고. 아니에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중간고사 이후에 서윤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벌점 많이, 벌점 많이 받아가지고, 잘려가지고. 머리, 내, 저, 뭐, 이상 꽂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앞머리 길러야 돼. 교복 줄이고, 이래가지고. 요새 내 교복 줄이나? 네. 밥 줄이죠. 아, 진짜? 아니, 세인 학교 다닐 때 줄였으니까. 요즘도 줄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안 줄 거예요, 교복. 옛날 중학교 때나 줄였어. 이제 고등학생. 우리 때부터 시작됐거든. 그 남자들도 남자들은 요즘은 남자들이 안 줄이지. 통 줄인. 통 줄이나. 약간 쓰리. 통 완전 스키니처럼 줄이네. 우리 때부터 시작했거든. 그게. 우리 전에는 뭐였냐면 힙합이었어. 힙합. 아 완전 와이 통 이런 거 이런 거 입고 다녔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고무줄 채워. 그럼 이거 말린단 말이야. 이게 덜렁덜렁 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고무줄 여기 딱 꽂으면 이제 이게 말려서 하니까. 아니, 안 보이지? 고무줄은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고. 아. 이제 이게 근대로. 아, 발목에, 네, 발목에 딱 접 올리는 거지, 이렇게. 그 밑으로 딱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다 되는 거지. 옛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누나 세대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만화책 중에 힙합이라는 만화책이 유행했거든. 만화책? 요즘 만화책도 안 보겠네. 웹툰 보니까 맞지. 네. 나도 근데 만화책 안 봤다. 아니, 만화책, 책 읽는 거 싫어했어. 만화책 읽는 거 싫어했어. 네. 아예 다 싫어한다, 이런 거. 제일 많이 읽는 거 수학의 정석 제일 많이 읽는 거. 자, 54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는 2분의 1이고, 뭐 설명한 대로 하자. 그냥 중모식으로 할게요, 오늘은. f1은 0. f2는 0. 아, 중모식. 서술 안 하는 시. 저기 옆에 이 옆에 나가 있네. 우연식 이게 준모식이고 우연식. 그렇게 자 박수. 두 개 하나씩 가져간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fx를 여기에서 fx를 뭐라 둘 수 있어 그러면 x 1, x 2로 두고 qx라고 둘 수 있지. 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서술 안 할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여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 x-2, 그 다음 qx 그죠? 는 예,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죠? 약분 때리면서 여기 마이너스 q의 1이지? 1은 2분의 1은 따라서 q의 1의 값이 얼마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그죠? x-1, 아, 2다, 2로 갈 때냐. 쏘리, 쏘리. x-2, x-2, qx. 가 2분의 1이거든? 이거 약분 때리니까 2 때리니까 그냥 q의 2죠. 는 2분의 1이란 얘기야. 됐어?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1하고 9번 어디에서? 1하고 2 사이에서 적어서 몇 개의 실험 사진을 쳐야 될지야. 봐봐. 이거 문제마다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1하고 2가 포함 안 되잖아.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요거잖아. 네. F2 얼마야? 0. F2가 얼마야? 0. 그럼 Fx는 0에 근이 1하고 2. 3이 들어가, 아, 2가 들어가지. 네. 그죠? 들어간다고 여기. 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봐봐. Fx는 0이란 얘기는 얘는 0이란 얘기인데. 네. 그럼 얘는 0 또는 얘는 0 또는 얘는 0이 해를 찾는 거잖아. 네. 그죠? 그럼 여기서 근 한 개 나왔고, 여기서 근 한 개 나왔고, 여기서는 근이 뭔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잖아. 네. 근데 내가 Q의 1의 값이 음수, 네. Q의 2의 값이 양수잖아. 네. 그러면 이 두 사이에서 다항식, QX가 다항식이니까 네. 연속이고, 네. 그죠? 다친구 안에서 연속이고, 이 F1하고 F2의 곱이 음수이므로, 네. 그죠? 구간, 열린 구간 1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겠지. 네. 음수, 양수니까. 이해돼? 그럼 QX는 0에서 바로 다, 그니까, fx는 0이 아니고, qx는 0이 근을 가지니까. 그죠? fx는 0도 근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네. 이해돼요? 서술해줄게요. 그래서,
또 다닌다는 걸로 말했어. 다리가 이번에 상체까지 떨어졌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춤이지 않나? 어? 괜찮아? 네. 아니, 상체까지 떴네. 아, 팔 위에 올리고 있어. 아, 약간. 그, 뭐야, 그, 이번에 그거 하잖아. 나오나 꿈 아니 춤 추는 거 있잖아 스트릿 어 걸스 그치 그거 맨 한다던데 어 진짜요? 멘토예요? 어? 쌤 모낭카 어? 스냄파 쌤 모낭카로 나가봐요 모낭카 아 모낭카 알지 인마 모낭카 입제일로 하기로 했대 입제일 입제일 아 느낌 있지, 이제. 아, 아 이제. 시청자 이제 느낌을 바로 나가야지. 아니, 잘한다니까 진짜로. 아 예. 하나만 틀어주면 바로 보여줄게. 아, 나오나. 뭐야, 좀 까먹었어. 한 번도 그래가지고. 또 보면 금방 따라한다고. 파이팅. 니가 나오나의 홍시 노래를 부르고 아니, 내가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야 입제이로 어? 멍티 나도 어? 자 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QX는 0 0에서 QX는 0에서 FX는 0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QX에서 그는 가진 사료예요 QX는 0에서 그... QX가 다항식 임으로 임으로 닫힌 구간 구간 1하고 2에서 연속이고 저기고 Q2 곱하기 Q1 곱하기 Q1 곱하기 Q2 값이 음수 임으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 이제 이제 QX는 0의 0을 만족하는 X가 열린 구간 1하고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제 설명하면 되겠지. 이해되나? 네. 그죠? 그러면 fx는 0에서는 0에서 x는 1 또는 x는 2 또는 qx는 0 이니까 따라서 이거다 그죠? 여기에서 따라서 그 구간 닫힌 구간 구간이라고 2에서 네, 적어도 몇 개의 실근? 세 개. 그렇지.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갖는다. 됐어? 네. 집에서 또, 또 선생님처럼 아까 그 입제에 그 연습하고 그러잖아. 쉽지 않다. 입제에 그 거. 쉽지 않다고. 네. 네. 미군. 선생님 옛날에도 뭐야. 그 슬램덩크 있잖아. 네. 아이고 황태섭 알아? 네. 네. 황태섭 입술 약간 그렇게 생겼다 이거. 입술 이렇게 생겼냐? 머리 되게 황태섭. 황태섭이 뭐? 그걸 황태섭 머리 뽀글뽀글해갖고 그 춤을 럭치는데. 피 작은 애 있잖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또많아피 작은 애가 드리블 잘 치는. 키 작은 애는 그게 아니고 그 막 그 금마지 안경태. 걔는 서브 아니에요? 어. 서브 땀? 그래도 걔가 키 작지. 어느 시대 거예요? 별로 오래 안 됐어. 오래된 거 아니야? 오래됐는데 지금 또 뭐 많이 보지?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 니 많이 커야 돼. 바뀌었어. 맞아, 바뀌었어. 쌤 어릴 때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애니메이션으로 봤어요. 만화책 읽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봤냐면 더 파이팅. 권투하는 거. 재밌는데. 뽀뽀하라. 꽃바라? 꽃바라고. 재밌다. 이니셜 D 이런 거. 이니셜 D는 뭔데? 어?
뭐지? 뭐지? 레이싱. 이니셜D가 뭔데? 그, 뭔데? 레이싱하는 레이싱? 레이싱? 레이싱은 사이버 포뮬러지. 똑같은 건가? 개재밌는데, 사이버 포뮬러. 한국말로 영광의 레이서. 자. 아, 나. 평균? 이게 뭐야? 대나열. 자, 이제 미분 들어와요. 자, 잘 보세요. 아, 오늘 목표량을 정해줄까 할까? 네. 오케이. 언제 끝나는지를 정해줄까? 생각을 해. 목표량을 정했으면 그 끝나면 끝나겠지. 응. 83까지. 오, 야, 지금 60. 목표는 항상 크게. 하나를 다 끝내. 금방 끝내야 돼. 자, 봐봐. 평균 배달일이 예. 첫 번째. 어, 평균 변화율에. 의미. 평균 변화율에. 뭘 사라고? 어, 의미를 물어봤다. 자,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요. X축, Y축. 뭐, 함수가 뭐, 아무 때나 생겨도 돼요. 뭐, 이렇게 생겼다 치자. 오케이?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단 얘기야. 네. 얘가 Y는 FX예요. 그러면 여기가 FA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값이 쭉 가면 얘가 FB겠지. 네. 자, 쉽게 말하면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은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뭘 생각하느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이까지의 길이 분해. 여기서 이까지의 길이 있지. 요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직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를 우리가 잡을 때 뭐라고 정리하면 보통 앞으로는 이 기울을 많이 쓴다. 직각삼각형이지 모양이. 오케이? 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델타라고 해요, 델타. 아, 델타. 오케이? 델타 X, 델타 대문자. 어. 소문자 델타는 이렇게고, 아, 이렇게고, 엔젤? 바로 오랜만에 진짜 모르겠다. 아, 이렇게. 델타 소문자 두고, 대문자가 저렇게 되거든. 어쨌든 간에, 델타 X라고 읽어. 이게 보통 이제 뭐냐면, 증가율을 얘기할 때 델타를 사용한다. 이만큼, X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럼 뭐라고 쓰겠노? Y가 증가했으니까, 그치? 델타 Y라고 쓰겠지.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약간 진하게 되어있지만 못 쓰잖아. 직각삼각형 그리면 돼. 네. 알겠어? 근데 갑자기 삼각형이라 그림 빵때리니까 알겠나? 자,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거 분에 이거 했는 것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Y는 FX,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화를 했는지를 따지는 거란 말이야. 함수값이. 오케이? 그죠? 그래서 FX 해서 X가 A에서 뭐까지? B까지 변할 때 변할 때 이제 평균 변화율이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걸 따로 써주면 뭐겠노? b 빼기 a분의 그죠? fb 빼기 fa라고 하면 되겠지. 사실은 a, fa하고 b, fb 사이에 직선,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평균적으로 이만큼 변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자, 그거를 또 다시 나타내서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도 또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봐봐. 여기 B 좌표를 문자 하나로 쓰는 거야. 봐봐. B를 문자 하나 쓴다는 얘기는 델타 X다, 그죠? 이 B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 A에서 얼만큼 더 했다? 델타 X만큼 더 했잖아. 그래서 이 B라는 것을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 B를 소거시킨다는 얘기지. 문자 하나로 나타나겠다니. 아, 문자 두 개로 나타나야 돼. 문자를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델타 X, 라는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b 빼기 a는 델타 x잖아. 네. x분의
자, F에다가 원래 FB인데 B 대신에 뭘 쓴다고?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쓰는 거고 마이너스 FA는 그대로 쓴다는 얘기야. A하고 델타 X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순간 변화의 미분계수 때문에 그래. 잠시 설명을 하면 이래. 미분계수라는 것이 뭐냐면 똑같이 평균 변화율 에서 이름이 순간 변화율을 변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로 변하는 것을 우리 평균 변화율을 하는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만큼 움직인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바로 일어나는 거야. 여기 델타 X가 뭐란 얘기야? 바로는 0이라는 얘기지. 거의 없다는 얘기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얘기.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델타 X가 어디에? 거의 0으로 간다는 얘기야. 근데 0의 값은 아니지. 그래서 극한 값은 안 해. 0에 가까이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타내려면은 문자가 두 개면 B이면 곤란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가 순간적으로, 순간적인 기운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것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버린다고. 순간적으로. 어떤 점에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변화율이니까 그것이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가 A다, 얘가. 아, 좀 이따가 배우긴 할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델타 X가 이렇게 있어갖고 원래 이렇게 되는데 얘가 거의 0으로 가버려서 붙어버린다, 얘가. 근데 원래 이거의 기울기였잖아. 근데 델타 X가 딱 줄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순간적으로 기울기겠지. 그럼 뭐겠어? 그 점에서의 기울기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 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거잖아. 그런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일단 지금은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두 번째 설명했던 거는 뭐라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접선의 기울기, 직선 PQ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된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안 적어도 되겠지? 그죠? 설명해놨으니까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평균 변화율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그냥 뭐만 하느냐 의미만 잘 아는데.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미분계수. 아, 왜 델타를 쓰냐면 델타를 쓰는 이유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그 미분이라는 것이 그 차지 차 차가 영어로 뭐냐면 디퍼런스거든. 네. 디퍼런스에서 이 두 개의 차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왔고 영어 T인데 네. D의 대문자가 이 그리스어로 델타야. 그래서 D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 차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알면 되겠고. 네. 찾나 말로 또 아니요 그러면 그냥 필기 본거로. 아, 오케이 얼마나 못 썼는지 전 잘 써요. 알겠어 인정할게. 옆에 보면 비교적 잘 쓰지. 그러다가 뒤에 보면은 우연히 또 비교적 잘 쓰지. 뭐가 화장 다른 사람 비교적이긴 한데 아이 급하게 쓰다 보니 샀네, 지금. 일로 와. 예? 아니, 아, 지울 거 없어요, 샀어요. 뭐야? 오동석아. 야, 너가 자면서 쓰면 저 정도? 아, 제가 자면서도 이거는 다. 아, 그렇다고 자란 얘기는 아니야. 자, 미분계수 봐봐. 미분계수 보면, y는 fx. 이게 원래 우리 한계평가를 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그냥 안 치고 넘어가도 알지? 누가 예상했어? 아, 빨리빨리 넘어. 아니, 알고 있어, 선생님. 다 알고 있었어. 그 끝난 거 다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지금 좀 바빠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 자, Y는 FX. 아, 치고 싶어 죽겠지. 조금만 참아, 알겠어? 자, 이것이, 그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다. 왜 순간 변화율이라는 얘기가 책이 없는데 쓰냐면 이름 자체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 네.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아까 전에 평균 변화율이랑 무슨 느낌인지 딱 온단 말이야. 왜 순간적으로 평균적으로 변했는데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딱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선생님이 써준다. 알겠지? 그래서 의 미분계수는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F 프라임의 A라고 읽어. F 프라임. F 프라임 다시. 다시. F 다시 A라고 올린다. 그죠? 프라임 A라고 올린다. F 프라임 A.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F랑 구별을 시키면서 F라는 것을 구별시키면서 다른 기호로 만들어내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F'A라고 쓰고, 그럼 F'A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X는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즉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그림에서 이 델타 X가 어디로 간다고?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거의 0이니까 0은 아니지만 0 바로 옆에 있는 놈, 그런 걸 뜻할 때 우리가 뭘 쓰지? 극한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극한을 배운 이유가 뭐 때문에? 미분 때문에 그걸 극한을 배운 거야. 자,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제로로 갈 때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델타 X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A에서 델타 X에 거의 바짝 붙어있는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FA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0분의 0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 이게 0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분에서 계산이 되겠죠. 그죠? 0되는 값이 약분에서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정의. 오케이? 자, 아 이걸 노란색 올려고 했는데 안 적었네. 선생님. 어? 근데 미분계수 다른 말이 순간. 순간 변화예요. 똑같은 말이야. 그냥 지우. 아 이거 그런 거 안 되나? 그거 뭐지? 색깔 변하고 있는 거 안 되나? X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거 이렇게도 쓰고 오케이 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오케이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잠깐만 앞으로 잠시 갈게 여기에서 지금 여기 거의 0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이게 0에 가까이 가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얘가 어디에 가까이 가는 거야? A에 가까이 가는 거지. B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네. B는 상수니까 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B 대신에 뭘 쓴 거야? X를 가져와서 X를 A에 보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을 때 X 빼기 A인데 X가 A로 보내면 X가 A에 가까이 가면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 0에 가까이 가면서 A에 묶고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fx 빼기 fa도 마찬가지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다. 중간 배달의 정의다. 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체계상 하나 더 있는데, 이 델타 x 대신에 뭘 썼어? h를 썼어. 그죠? 맞나? 그러니 좀 델타 x가 너무 불편하니까 h를 써서도 한다. 라는 얘기야. 그냥 그 정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넘어간다. 오케이?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보면은 미분계수 모양에서 나와야 되는데 미분계수 모양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 F'A 딱 나오면 되는데 우리 극한이다 보니까 이걸 좀 약간 이걸로 장난을 또 좀 칩니다. 그죠? 어떤 거냐면 이 델타 X에다가 델타 X라고 안 하고 여기에 뭐 E 델타 X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지금 델타 x가 0으로 가는데 그죠? 우리가 배운 거는 델타 x분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얘가 지금 f'a라고 약속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e 델타 x 이거는 배운 적이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원해야지 이 모양 똑같이 만들어야지 그럼 여기 e 델타 x가 나오면 여기도 뭐 나와야 돼? e 델타 x 나와야지 얘가 0으로 가면 시원할 수 있는 거야 h로 오케이? 그럼 e 어떻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h 돼야 된다. 아, h가 곱하기 2가 된다. 그럼 원래 거랑 똑같으시잖아. 그럼 얘가 지금 f'a 되는 거야.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f'a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그죠? limit
X가 A로 갈 때, 어? 자, 그, 세모 분의 F에다가 A 플러스 세모 빼기 FA. 이 모양 같아야 돼. 알겠어? 이거랑 이거 모양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 알겠어? 아, 델타 아니고. 자, 이거를 할 때는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모양 같아야 돼. 그리고 얘하고 얘 모양도 같아야 돼. 그래서, limit x가 a로 갈 때, 그제, 세모 빼기 동그라미 분의 f의 세모 빼기 f의 동그라미 이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이 모양이 같아야 돼. 왜냐면 이 모양끼리 같아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함수값 안에 있는 거 이걸 바꿀 수 있나 없나? 없잖아. 주로 뭘로 바꾼다는 얘기야? 분모를 바꿔가지고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문제로 나와. 미분계수 파트에서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응? 스탑. 세 번째.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우리가 다루게 되죠. 그죠? y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f'a는 자, 뭐냐면 y는 fx의,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우리가 이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야, 미분 배우는 이유가?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알겠어? 너희들은. 근데 원래 이제 미분을 만든 거는 뭐 때문이냐면 그래프 해석 때문에 그래. 그래프 해석. 그래프가 이 어떤 함수가 좋았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따지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미분 계수를 구해버리면 어떤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 그죠?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어, 양수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 그 연대했다가 다시 음수로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촘촘하게 판단해. 그죠? 그래서 뭐 그래프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은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겠구나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증가 방법 같은 걸 따지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주로 다루게 될 게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 그래프 개형 이런 것들 따지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프 개형이 무슨 뜻인지 몰라? 개형, 어 뭐야?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따지게 될 거다. 접선의 기울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걸 알면 되고,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봐봐. 자, 뭐냐 하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1에 대해서,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을 때라고 나와 있어. 맞나? 그제? 그러면 1에서 4에까지,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1, 에서, x는 1에서 4까지, x는 한글로 적어야 돼. 1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율은 4 빼기 1이래. 맞나? f4 빼기 fa야. 숫자로 나오겠죠? 3분의 4너니까 64 빼기 63이죠? 1 넣으면 0이죠. 그래서 얼마다? 21일. 평균 변화율이 21이라는 얘기야. 이해됨? 평균 변화율이 21.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따져야 되는 게, x는 a에서 미분계수와 같다, 그죠? 맞나? 그러면 f'a를 구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거 써도 되겠지? 아, 물론, 아까 전에, 뭐, 델타 x분에 써도 상관없어. 편한 대로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x-a,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a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되면서 와리가리 치면 x-a분의 x-a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죠? 약분 때리니까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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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제곱 된다는 얘기야. 맞나?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변화율하고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둘 다 그죠? 과 이분계수가 같다 그죠? 계수가 같으므로 식은 뭐 3a 제곱이랑 21이랑 같다는 얘기. 그럼 a 제곱이 얼마지? 7 된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게 상수 a 값 구했으니까 뭐지? a 값은 풀마 루트 7 된다. 그죠? 맞나? 근데 a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자, 이것이므로 a는 뭐 된다? 루트 7 된다라는 설명이네. 이해되나? 사이값 정리도 쌤 학교 다닐 때는 사이값 정리가 아니었는데 이름이 원래 이름이 중앙값 정리, 중간값 정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름 바꿨어. 개명 신청했나? 미분계수는 정의야. 미분계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A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X, Y나 FX에서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근데 저 설명을 평화 변화 평균 변화 문제가 그거야. 문제를 안 읽었는데 평균 변화율 하고 미분계수하고 같다는 게 문제야. 평균 변화율을 그래서 구해야 되고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고 그 두 개가 같다고 설명을 해. 항상 같은 거 아니야.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하고 같으면 이것만 구하면 되지. 만 너 이거 구하는 다르다고. 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같다는 얘기지. 기울기 아니냐 미분계수가?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거 이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순간적인 변화율이 미분계수라고. 이 두 개가 지금 같지 않잖아 원래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 문제는 같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 같다고 해서 문제 푼다 이거야. 네. 이해됨?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이거를 그냥 미분계수가 기울기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의라고 생각해. 정의야 정의. 정의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암기해서 써먹는 거야. 정의 같은 것들은 왜 그런지 생각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정의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게 수학 잘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예제 2번 문제를 보자. 자,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보면은 미분계수 구할 때 지금 봐봐.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잖아. 선생님 이거 그냥 엄청 복잡한데 그냥 한 번씩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그잖아.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배우면 이런 것들이 공식화돼서 다 그냥 이거 있잖아. 미분하면은 뭐 3x 제곱 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게 다 만들 거야. 뒤에 가서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3초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야. 우리 옛날에 예를 들어서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y는 x 플러스 k하고 접한다고 하면 이거하고 이거 같다고 만들어서 판별식이 있어서 판별식이가 연되는 거 만들어서 풀었단 말이야 k 값을.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야. 얘 미분하면 뭐냐면 2x 마이너스 2거든. 윗값이 기울기니까 1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x가 얼마냐? 뭐야? 2분의 3 된단 말이야. 그럼 2분의 3,5를 여기 대입하면 끝나버린단 말이야.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훨씬 더 빠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더 어려운 걸 배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편리한 걸 배운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높인다 생각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예제 2번 문제는 f'a가 1인데 그 밑에 있는 극단값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금 모양 자체가 전부 다 리미터 h가 0로 갈 때 h분의 f에다가 a 플러스 h 제곱 그제? 마이너스 fa 돼 있거든? 맞나? 그 우리 이거 어떻게 하라 했지, 선생님이? 얘하고 얘하고 모양 같아야 되지? 세제곱이에요. 세제곱이야? 네. 어?
왜냐면 다리 똑같아지죠, 다시 오면. 자, 그럼 여기 세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세제곱 만들어줘, 그냥. 네. 원래 거랑 똑같아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 h 제곱해야겠죠. 네. 그럼 요거 값이 얼마야? f'a지. 수렴하잖아. f'a가 1이 나와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가? 0제곱으로 가지. 하나? 그럼 얘 뭔데? 1 곱하기 0이니까 0 된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돼? 요만큼은 f'a로 수렴하고, 요만큼은 0으로 수렴하니까, f'a 곱하기 0제곱인데, f'a가 1이랬으니까, 1 곱하기 0인데 0이 된 말이야. 얘네? 어렵지 않잖아. 모양만 같으면 만들면 돼. 극한에 대한 성질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리미터. h가 어디로 갈 때? 제로로 갈 때. 아, 큰일 났다. 배고프다. 배고프다고. 아, 배고파. 요거, 이 3번까지 풀고 쉬는 시간 있을게. 한 실수 없이, 아, 시간 끝났네, 뭐. 빨리 하는데 안 된다. 네? 시간 없다. 아니, 5분만 시작하면 안 이제. 다 해야 되는데, 뭐. 시간 없다, 이제. 2분 가라서 뭐 6분까지 해야 돼. 83초까지? 70초까지. 아, 70. 아. 뭘 안 돼요, 뭐. 자, 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맞지. 네. 그치, 뭔데? 2AC 저기 2 만들어야 돼. 그럼 다시 2 또 곱해줘야 돼, 이제. 중괄호. 해주고. 그럼 얘가 얼만데? F'에 A지. 아, 2야, 1이. A래. 그다음 곱하기 2 된다, 이거. 수렴하고 수렴하는 게 따로 쓸 수 있어서. 그죠? 그럼 얘가 답이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넘어가. 3번. 3번은 리미트. 아, 이거 좀 어렵죠? H에 제로 갈 때 H분에. F에다가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에다가 A 마이너스 2H. 그럼 이걸 아예 이제 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나와 있지가 않단 말이야, 맞지?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원래 이거에 나와 있으면 원래 뒤에 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fa 모양 있어야 되지. 네. 없잖아. 있어 없어. 네. 없잖아. 마이너스 fa 만들어. 오케이?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렇지. 플러스 fa. 마이너스 F에 A 마이너스 EH 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리미트.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자,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A 플러스 3H 빼기 FH. FA 쓰고. 여기 3 있으니까 여기 뭐 있어야 돼요? 3 있어야 돼. 곱하기 3.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뭘로 묶노? 마이너스로 묶지. 오케이? 묶으면 h분의 뭐가 돼? fa, 아니지. 묶었으니까. a 마이너스 2h 빼기 fa 쓸 수 있지.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 묶어내서. 근데 여기 이거 뭐 있어? 마이너스 2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있지. 여기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 있어야 되지. 오케이? 항상 위에 있는 식하고 밑에 있는 식 같은지 비교해가면서 봐야 돼요. 오케이? 그 봐라. 얘 수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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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하니까 다 따로 쓸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f'의 a 곱하기 3 빼기 f'의 a 곱하기 마이너스 2 된다고. 그럼 정리하면 뭐 되는데? 5 f'의 a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f'의 a가 1이니까 답이 5가 된다라고 설명하면 돼. 얘네랑 무슨 말인지? 네. 재밌게 풀고 있습니다. 그죠? 어? 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번. 그 하기 전에 5분 쉬고 하기로 했지. 네. 자, 5분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35분을, 35분을 더 하고 싶어. 쉬면서도 좀 보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것이다. 못한다, 쌤도. 아무리 그래도 뭐, 이게, 바로 팬들한테 뭐, 돈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 우리도 축구, 그, 저기, 팬으로서 약간 그런 매너는 일반적으로 지켜줘야지. 잘못 나와버렸어요. 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개똥팀이라네. 괜찮아.
25분이 시간대 들어오네. 그래. 솔직히 뭐 포메이션 뭐 할 거예요? 포메이션 기본에 뭐 4-2 이런 건 되죠? 전화번호 보면 이렇게 하고 아, 그, 2, 3 아, 여기서 어떻게 하죠? 2는? 여기서 4, 2, 3, 4, 4, 4, 4, 4 이렇게 윙 마약이 얘가 일로 가 그럴 수 있어 4, 2, 2, 3 그치 마약이 얘가 일로 가 아, 3, 3 아니야 얘는 따로야 4, 2, 1이야 몰라 씨 제가 월배 봤어요? 어? 월배 월드베스트? 네. 그, 저, 뭐야, 레반도프스키 때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베스트 1레전 주고. 꼬레전 주고 하나? 네. 월드베스트 1레전 개어이없게 같은데요. 개어이없다고? 네. 이상하게 나왔어요. 왜지? 포메이션이 334에요. 334? 이번에 334. 뜻도 보고 못 하네. 그, 와, 개잡. 공격이. 그것도 공격이. 레반, 호날두, 메시 스트라이크 많으세요 폴란드 이렇게 할까? 공지 루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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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한테는 좀 좋지 않아. LH가 있어. 그렇다. 아, 맞다. 완전, 아니, 맞았네. 완전. 나 예전에 썼잖아. 아니, 그게 100%인 거야? 나도 챔스랑. 가격은? 좋아요. 이거. 어? 저는 제가? 어, 뭐야, 왜 리골라스? 아, 그 싸가지고. 64억에 뭐야? 좀 더 어려운 걸 60억을 좀 맞춰줘 서바이버 야 뭐야 이거 빼고 있어 이거 좀 아 그래 로멜로 한 처음 왜 있어? 나 이거 빌려 조회단도 컸구나 어 죄송했어 형형 아 형이야 뭐 형이야 루카프 어 100억이네 왜 이렇게 비싸게 65 65 아 루카프는 야 미쳤어? 아 뭐 이런 거지 차라리 이겼어 아 뭐 1카 미치고요 아 뭐 이런 거 아 루카프 재밌어 60억이야 야 나 사서 아니 10억짜리 당시 하나도 없어 몇십억짜리 만 쓸 수 있다. 스트라이크 몇십억 넘어. 15억까지 가나. 그래, 스트라이크가 재밌어. 어, 지금 17억 반에? 방금 본 거 아니고, 이거. 7억을, 7억을, 7억만 더 넣어. 더 넣어. 대박. 뭐. 터티입니까? 오, 씨. 이게 역시 재밌어. 67억? 7억 정도야, 뭐. 뭐, 어떻게, 니가 뭐, 잘 해봐. 잘 해봐. 얘가 열러 가면 안 돼. 아니, 그것 좀 맞춰주면 안 되냐? 100불선은 그거 좀 올리자. 올리면 비싸, 임마. 뭐래? 아니, 엔진 뭐야, 이거? 아씨, 저기 왜. 뭐 아니야? 그니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질축, 중. 야, 왜 풋? 아닌가? 내가 왜 인가? 왜 인가? 아니, 왜. 프루탄 아니야? 레알인가? 레알인데 레알인데 프루탄 나무라 그렇겠다 그거 사들불불 이 해축계 그럴 만 아 사들불불 네 해축계 뭐였더라? 해축기 단거 봐서 그랬어 아이고 뭐야? 프루탄 사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봐 아니 이렇게 이렇게 봐 와, 26분인데 안 들어온다 이거지.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면, 쟤들이 아싸. 우리 없이 한다라면 바로 땡큐 땡큐 할 수 있잖아. 쳐다보는. 쳐다본다고? 그러면 어. 들어오진 않고? 정쌤이라고? 정쌤이라고? 정쌤 쳐다보는. 너 찍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한 뭐 사라져버릴 기회 내가 사라져버릴게 도대체 12억인데 아 12억이라 얘기야? 이거? 하! 아 이제 아니 얘 니 돈을 60억 갖고 야 이거 사 아 이거 사 아 진짜 사 야 23억 너무 그거 하잖아 스트라이크 23억 아니 60억에서 스트라이크 23억 당연한 거야 이거네 어 뭐야 글쎄 68억으로 뭐 이리 잘 오르냐 빨리 사람들 야 1억 정도는 건 별거 아니니까 난 3회 10억씩 아 근데 3칸에는 6칸 맞네 풀게임 나도 어 몰라 애초에 근데 스티키 별로 좋은 거 같지 않네 최씨 개좋은데 뭔 소리야 스티키 바르샤가 짱이지 바르샤 바르샤 개 떠오르 바르샤 난 왜 존재하는지 안 모르겠다 아니 솔직히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개똥이 뭘 하는 거야 야 개똥 같은 팀 개똥 같은 팀 기분 더럽지 뭐 아니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래 야 그건 의문형이잖아 그래도 어 최고야 아 그래?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21, 21토치 그리고 이거는 토치가 아니라 토치 놈이야 어? 어 놈이 아 그럼 뭐? 어 그거 왜 이렇게 토치 붙여줘 갓띵 네 자 자! 어, 태국 가야 좋아? 총 없었네. 자, 빨리 오자. 자, 그러면, 우리가 3번도 보면은, 우리 미분계수 모양이 다른 거일 밖에 없어. 자, 1번 보니까, 일단 F1의 값이 얼마야? 2. F'1의 값이 얼마야? 3이다. 이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의 X 세제곱 마이너스 F의 1의 값이 세제곱이다 이거 sorry 세제곱 자 이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 문제에서는 뭐가 똑같아 얘 같아야 되고 얘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네. 어 근데 지금 어때 돼 세제곱 되는 얘기 돼 있으니까 틀렸잖아 다르잖아 틀린 게 아닌 거냐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세제곱으로 만들어야겠지 이렇게 맞나 그 얘가 지금 실제로는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잖아. 네. 그럼 여기에 지금 뭘 곱해줘야 돼?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매번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다시 또 뭔가 설명을 하잖아. 이 설명도 매번 하고 근데 또 매번 틀린다? 얘를 품으로 넣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를 여기다가 곱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냥? 근데 그, 지금 내 생각은 이렇잖아. 어떤 병신이? 내 생각이잖아. 바로 너희들이야. 알겠어? 그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신경 쓰면 나도 풀 때 신경 써. 나도 실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 같은지 한번 확인하라. 이거는 이거 전개했을 때 아, 없어지니까 아, 그 책에 문제 있는 거랑 똑같구나 생각하라. 이해돼?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값이 뭘로 변해? F'1로 변하지? 네. 곱하기 111이니까 3이 돼,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야? 3, 3은 9 되겠네, 그죠? 오케이? 와. 와. 쉽다, 이거. 루미도 푼다. 쌤, 루미도 한자 있어요? 루미 한자 없어. 한글 이름이야. 한글 이름이야. 왜 헷갈리느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이게 밑에 곱해야 돼 인수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인수분해야 되니까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고 그죠? 여기가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돼있다 이거 네. 이렇게 돼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럼 요 값이 얼마야? f'1이지 네. 요거는 2분의 1이지. 그럼 요거는 얼만데? 2잖아.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만데? 1이 된 말이야. 이해돼? 이해돼, 안 돼? 아, 3이가 이거. 네. 나 1인 줄 알았잖아. 2분의 3이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느낌은. 어, 헷갈린다. 1번하고 2번하고 다른 문제인데 같은 문제로 해가지고 분모에 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분자에 가 있거나 이렇게 한다고. 얘를 분자에 넣고 해야 한다고. 분명히 다음 한 명이 있다.
오케이, 넘어갔네. 3번 봐라. 3번 알았대. 자, 3번 봐봐. 정확히 알아야 볼 수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지금 뭐 돼 있어요? x제곱 f1이죠. 빼기 fx제곱이죠. 야, 이게 뭐야? 뭐야? 이상하게 생겼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f1이 있어야 돼요. 네. 그죠? f1이 있어야 되잖아. 원래 마이너스를 묶으면은 아, 네. f1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미분계수 모양이 나오잖아. 네. 그럼 이제 이걸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얘가 처리된 x가 1로 갈 때 x-1분에 아, 얘는 몰라. 얘는 어떻게 이상하게 생겼는 생긴 거죠. 그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뭐 한다고? f의 x제곱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 플러스 f1이 필요하지. 마이너스 묶었을 때 마이너스 f1 돼야 되니까. 그 여기는 되게 돼야 돼. 요걸 더해주고 빼준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써줄게 선생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 얘는 써먹어야 되니까 두 개 놔두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x 빼기 1분에 자 요거는 이제 f1로 묶으니까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오케이?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f의 x제곱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지? 어때? 그렇죠. 아, 맞아. 예쁘게 만들어졌잖아. 모양 자체가. 왜냐면 내가 이거는 구할 수 있겠고 얘는 약분 하면 숫자로 나오겠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이 지금 리미트 x가 오랜만에 했네. 자, 진짜 오랜만에 처음인가? 제 잠깐만 처음인가? 플러스 1 되고 여기에 빼기 1. 자, x 빼기 1분의 f의 x제곱 빼기 f의 1이잖아. 여기에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뭐 있어야 돼? x 플러스를 곱해줘야겠지? 네. 자, 모양 만드는 거 이제 어떤지 이해가 되나? 내가 모양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모양 만들어주려고 더하고 빼고 이런 거는 가능하단 말이야. 그 모음 제곱 더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그래서 만들어주면 얘 얼마예요? 선생님 왜 이거 먼저 따로 안 씁니까? 그 따로 책에서 따로 썼는데 따로 쓰면 설명이 더 복잡하고 이걸 술목 술면 되는데 따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모르니까 그냥 이 안에서 막 바꾸는 거야 나는. 그래서 맨 마지막이라 한 방에 처리해도 상관없으니까 수령하고 수령하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돼? 어차피 또 잠보나 왜 또 대답 계속 하기 시작했나? 자 여기가 이제 2고 f'에 1 된다 이 말이야. 얘기 때문에 아까 문제에서 f1의 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을 거야. 이제 4 얘가 이제 3이잖아. 마이너스 6 답이 마이너스 2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 넘긴 뒤. 네. 4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마이너스 f1이야. 여기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네. 선생님 이런 것들을 안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중모양 그죠? 근데 얘를 우리가 배웠던 모양으로 만드는 게 그거잖아. 그죠? 보면 일단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일단은 요거를 x 빼기 1에다가 fx 빼기 f1이잖아. 쌤 이렇게 배운 건 안 배웠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죽인다.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내주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하지. 자 이거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봐야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의 1 분의 1이라고 써도 되죠.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건 똑같으니까 얘는 똑같으니까 놔두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네. 자 밑에 거는 뭐가 돼? f 프라임의 1이지? 분의 1 그래서 아 이거 수렴하니까 얘 1로 수렴하니까 얘 3로 수렴하니까 곱하기 3 얘가 3이니까 답이 1 되겠네. 이해되시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4번이야. 4번, 5번. 시간 아까 쉬는 시간 다 하는데. 기계가 좀 고장났는지. 대답 안 해야 될 타이밍에도 대답 계속 하고. 버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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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움 나든지 또. 어? 근데 치는 거 이 뒤에 없으니까 형석이랑 치고 있는데. 아, 시합 칠 때. 내가 뭐 했어요? 아야 됐어? 내가 먼저 하고 됐나? 자 넘어갈게. 예제 4번 봐봐.
자, 이것도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는 거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와요, 문제에서는. 자, 미분가함수. 봐봐, 얘들아. F의 x 플러스 y라는 것을 fx 더하기 fy 형태로 항상 바꿔지는 어떤 f가 있다, 이런 얘기야. 예. 네. 오케이. 이런 함수가 있는지 생각해봤어. 치수나 함수나 로그 함수나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봤어. 안 되네. 생각하고 있었다. 눈 빨리 깜빡거리 말이지. 생각해봤다. 이게 있는데, 우리가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뭘 쓰라냐면, 미분 계수를 써라.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미분 계수에서 더하기 돼 있잖아. 어떻게 f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 모양 있잖아. 이 두 개가 이렇게 한 개로 돼 있는 거를 함수를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거를 이용해라는 문제야. 거의 100%. 알겠어요? 그래서 이 미분 파트에 들어오면 이것에 나오면 미분 계수 이용하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뭘 구했다고? f'의 2를 구했어. 자, f'의 2를 구했다. 이거는 뭐라고? 정의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자, 우리, 왜냐면, 왜 계속 정의를 강조하냐면, 뒤쪽에 넘어가 버리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식 같은 게 나와요. 3x제곱,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바로 나온다고, 1초 만에. 어?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문제 푸는 거에는 익숙하고 내용은 부실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나는데 이 말이야. 이것도 이제 미분 계수 정의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뭐야? 리미터 더하기 만들어야 되니까 h가 0로 가는 걸로 바꿀게요. 델타 x 쓰기 귀찮아. 오케이. h분의 f에다가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a가 2다. 2다, 이거죠, 여기서는. a 대신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f'의 2니까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죠. 그죠?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2 플러스 h를 잡아 쓰자,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잡아 쓰면 어떻게 돼요? limit h가 0로 갈 때, h분의 f의 2 더하기 f의 h 빼기 f의 2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로 갈 때 h분의 자 f의 h만 남아요.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이 식에다가 기억이라 할게. 원래는 처음부터 만들어보면 좋은데 기억에 x는 0, y는 0 대입하자. 그럼 뭐가 돼? f의 0은 f의 0 플러스 f의 0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f의 0은 뭐? 잘 봤어. 잘 봐. 자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F0은 0이야. 자, 요거를 쌤님이 처음에 적었으면 좋은데, 안 적고 와가지고 몇 초 칠게.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F의 0이라 써도 되겠지. 이해돼? 아, 예. 얘 0이니까. 예. 그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해돼? 실제로 그럼 얘는 뭐야? h도 마찬가지로 0 플러스 h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아, 예. 0 플러스 h 빼기 f0이니까 이거 뭐 따진 거야? f'에 0을 따지는 거야. 얘네? 아, 이제 헷갈린 사람 여기다가 저거나 f에다가 0 플러스 h니까. 이렇게.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니까. 이렇게. 이 값이 얼마야? 문제에서 나왔을걸? 4. 4라고 하는 답 4야.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 자, 넘어가. 페이지 5번. 자, 이거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래프가 어떻게 있냐면, 지금 X축이고, Y축이고, A하고 B에서 이렇게 위로 블록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야. 그죠? 그래서, Y는 FX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여기, B라는 점이 여기 있고, 자 그러면서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여기가 FA죠? 여기가 뭡니까? FB죠. FA하고 FB.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요 두 개를 점을 지나는 기울기,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따지는 거야.
왜냐면 미분 계수니까. 미분 계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끌면 이렇게 되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평균 변화를 따지니까 이렇게 되지.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따지니까 이렇게 되잖아. 어느 게 제일 커? 1번, 2번, 3번. 됐어? 얘가 제일 짧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얘가잖아. 그리고 제일 크잖아, 많이 길어졌으니까.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f 프라임이 거기 설명된 대로 적으면 돼요.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기하학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림 보고 설명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 네. 이렇게 보시면 기하학적 의미. 이건 풀이 없어요? 풀이 그냥 그걸 보고 읽으면 된다. 아씨, 서인 없으면 누구 놀리면서 놀지? 아씨. 아, 오케이. 창기. 서른, 샛별. 남창. 좋아. 남은 샛별. 어? 와이프. 와이프 했어? 아, 형석이지. 근데 뭐야. 쌤이랑 카톡하는 거 보니까. 완전 그, 카톡 쓰는 그, 뭐야. 약간 그, 오리같이 생긴 거? 머리 이렇게 끌고 있는 거. 아니, 똑같은데? 오. 느낌이. 똑같은데? 그때 이모티콘으로 대화했잖아. 내랑. 아, 그거. 아. 쌤이랑 형석이랑 카톡하는 거 보는 게 없지. 약간 느낌 비슷하잖아. 맨날, 예? 예? 똑같은데. 자. 이게 이제 몇 분 남았어요? 뭐요? 이거 70인가까지 해야 하는 거? 이거? 한 10분, 15분이 끝났거든요. 11시 전에 끝나. 오. 자, 봐봐. 11시 전에 끝낼 거야. 02. 왜냐하면 미분 가능성 과연 속도.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자,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뭐 책에 원래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미분 가능성 설명 안 했고, 미분 가능성을 설명하고 했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건 뭐겠노? 미분이, 미분 개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 뭘로 정의되어 있어? 아니, 정의대로 하면.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죠? 극한. 네. 그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노? 그냥 생각해보고. 그치,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는 거고,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 오케이? 그게 된다면, 봐봐. 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하에,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 앞으로 쌤 줄여서 그냥 미가라고 적을 거야. 오케이? 이해돼? 안 쓸 거라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뭐 된다? 연속이다. 이 얘기하고 싶어. 오케이? 중요한 거는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뭔지 알지? 바꾼 거.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진 않아. 그지? 근데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야. 오케이? 미분 가능이면 무조건 연속. 오케이? 자, 여기 설명할게요. 왜, 좋은 질문이야, 그런 거. 좋아. 그 수학 잘하는 거가 왜 되는 거야? 왠지만 계속 공부하면 수학 잘 나와. 그 다음 맨날 얘한테 물어보잖아. 니 왜 그러는데? 어? 왜 그러냐고. 어? 왜 물어보죠? 자. 보세요. 왜 그러셨지?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자, x는 fx가 fx가 x는 a에서 2가 이므로 자, 아니 미가 미분 가능이죠, 자 미분 가능이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존재한다. 맞지? 존재하지? 네.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 0. 0이 힘으로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렇지, 0으로 간다. 됐어? 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가 0으로 간다. 됐어? 네. 자, 그러면 쌤이 여기 상수기 때문에 여기 따로 쓸 수 있긴 있어. 근데 설명을 한 번 더 하면 얘를 gx로 풀면 오케이? 네. gx로 풀게요. 그러면 오케이. gx로 풀게. fx 빼기 fa를 gx라 하자. 오케이? fx 빼기 fa를.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뭐가 궁금하냐면 x는 a에서 연속인 거 보여주려면 뭐 해야 돼? 흑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fx가 fa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fx의 x는 a에서 흑값을 먼저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오케이 fx의 값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는 뭐라고? gx 플러스 fa 된다고. 얘 어디로 가? 어? gx 어디로 가? 어? 0으로 수렴하잖아. 네. fa는 어디로 수렴해? 상수잖아 이거 숫자. 네. fa 함수값이니까 숫자잖아 이거. 네. 그럼 얘 어디로 가는데? 0 플러스 fa로 수렴하잖아. 그럼 결국엔 뭐가 돼 이게? fa 된다. 그럼 극한값이 뭐가 됐어? 함수값이다. 맞나? 따라서 fx는 x는 a에서 뭐 된다? 연속이다. 끝! 기가 막히지? 이게 바로 연속이다. 근데 역은 성립 안 해. 역 안 되는 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인데 자, fx가 절대값 x라고 보자. 자, x는 a에서 연속이지. 그래, 그러시지 않죠? 후이. 알지? 네. 이런다, 이거. 이렇게 생겼다고. 네. 그리지 않아서 연속이야, 실제로. 네. 근데, 0에서 미분 가능인가? 아니야. 자,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좌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를 배울 거야. 극한이니까 좌에서 오는 극한이 있을 거고, 우에서 오는 극한이 있잖아. 네. 근데 그게 미분 개수면, 좌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가 있다고. 그럼 좌에서 왔을 때의 접선의 기록인 얘겠지. 네. 우에서 왔을 때의 접선의 기록인 얘겠지. 네. 다르잖아. 네. 그래서 미분 불가능이야. 이해돼? 그래서 x는 a가 아니고 x는 0에서. 그죠? 0에서 연속인데, 여기에 이 점에서는 미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은 안 돼. 근데 미분 가능이면 무조건 연속이야.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네, 설명해주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예제 6번 보자. 자, 예제 6번 보면, 자, 이거, 오,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 나왔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지? 맞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래서 연속인지 미분 가능인지 찾아냈다, 그죠? 네. 자, F, 그, 첫 번째.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할게. F1은 0이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1은, 그제? 어디로 간다? 똑같이 0이다, 그죠? 네. 맞나? 따라서, X는 1에서 연속. 연속은 되죠? 네. 근데, 두 번째. 미분 개수 따질 거예요. 그죠? 미분 개수 따지는데,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a 1 따질 건데 자 이거는 보니까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은 감안하던데 절대값 fx가 x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인데 거기 1보다 큰 값이니까 이거 x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오지 f1은 0이니까 그대로 돼 그럼 이거 얼마 돼? 1이 되죠? 네. 그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a 1이 값은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튀어나오면서 x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이 값이 뭐 된다고요? 마이너스 된다고. 그럼 결국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fx. fx 마이너스 fa를 x 마이너스로 나눈 값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a. 이 값이 어떻다? 다르다. 그죠? 자, 이것이 무로. 누가, 쌤, 빨리 가기 버튼 눌렸나, 그거? 아니, 갑자기 빨리 가졌네. 이 무로. 가자. 이제, x는 1에서 미분불가. 에서 미분불가 나왔다. 이래.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미분 가능. 미분. 예,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연속은 되는 그 반례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좌에서 오는 미분계수에서 좌미분계수라고 얘기해. 오케이? 얘를 뭐라 불러오겠어? 그럼 우미분계수라고 보겠지. 이해됨?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도 이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안 할게. 오케이? 넘어가서. 이제 7번 볼게요. 그럼 미분계수는 미분가능 따지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니 따지는 거니까 흑합값 구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흑합값 존재하네? 미분가능. 흑합값 존재하나요? 미분불가능이야. 오케이? 근데 미분가능 불가능을 따질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따지는 게 기본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된다는 얘기. 예, 질문 봐봐. 자, 그래프가 지금 그래프를 보고 1, 2, 자, 여기가 3, 1, 2다, 자. 자, 불변속인 x의 값을 찾아냈다, 자. 뭐야, 불변속이야? 어디서 불변속이니, 얘들아? x가 1일 때, 그 다음 또 3일 때. 두 개 불변속이지. 네. 맞나?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뭔데?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지? 네. 여기서는 뭐겠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 네. 그래서 1하고 3에서 그 미분 불가능이다. 아, 미분 아니고 불변속이라고 해주면 돼. 네.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미분 가능한 점 찾아야 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찾아야 했다. 이거. 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만들었던 정의를 한번 적어볼게. 자, X는 A에서 이게 차임명제잖아. 에서 뭐였어? 미분 가능이면 미가이면 연속이다 이랬잖아. 네. 오케이? 네. 그럼 얘가 참이면 얘 뭐가 참이지? 대우가 참인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x는 a에서 그제 불연속이면 그제 이면 x는 a에서 미분불가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그죠? 그럼 이미 여기 불연속이고 여기 불연속이었으니까 뭔데? 이 두 점에서는 이미 무조건 미분불가야. 이해돼? 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 네. 얘기하고 있어. 여기는 무슨 명으로 하고 네. 이 점에서는 연속이긴 하잖아. 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그래프가 뾰족하지? 네. 불가야. 명으로가. 오케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하다 할 때 처음 첨점이라 불러. 이런 점들을 첨점. 뾰족한 점이야. 뾰족점. 뾰족점. 그래서 첨점이라고 하고 뾰족점이라고도 얘기하거든. 첨점이나 뾰족점이라 쓰면 되는데 첨점이 더 쓰기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첨점이라고 해서 이런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 뾰족한 점에서는. 왜냐하면 뾰족한 점이면 좌로 갔을 때랑 우로 갔을 때 미분 계수 같아질 수가 없거든. 이게 둥글면은 좌로 갔을 때랑 미분으로 갔을 때 미분 가능해. 그죠?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같을 거니까. 근데 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뾰족한 점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미분 불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번에는 다음 뭐겠어? x는 1하고 x는 3 적으면 되고 2번에는 먼저 x는 1, x는 2, x는 3에서 된다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네. 오케이? 서투른 여러분들 그냥 글대로 쭉 적으면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네. 불연속점은 x는 1에서는 뭐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아 적어줄까? 빠르게 적어줄게. 이제 자 1번 그 리미트 x가 1에서 fx하고 그죠? f1하고 다름으로 x는 1에서 불연속 그죠?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왔을 때 fx 리미트 x
x가 3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가. 자, 다름으로. x는 3에서 뭐 되지? 그치. 극한값 존재하는 불연속이 되거든. 이렇게 쳐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되는데. 자, x는 1과 x는 3에서 불연속이므로. 이므로, x는 1, x는 3에서 미분불가다. 미분불가. 오케이? 그리고 x는 2에서 는 첨점. 첨점이므로. 이므로 미분불가다. 오케이? 예. 예. 됐어요? 끝이네. 여기까지야, 이거? 네. 숙제랑 문제 나갈게요. 63쪽부터. 예? 63쪽부터요? 73쪽까지요? 네. 그냥 제 얘기. 그 다음에, 복태가 연습 문제 있었나? 네. 40. 그러면은, 70쪽까지고, 40? 뭐가 63쪽부터지, 그지, 이거나? 네. 되고, 그 다음에. 49에서 51이요. 57, 뽑으러 갈게. 49에서 51까지. 개념책이고. 이거 쌤 좀 나갈게요, 오늘은. 토요일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 그죠? 자, 저번에 그런 걸로 몇 명 돼가지고 숙제해주잖아. 똑같이 해가지고 숙제 들려주지. 아, 책이 없다. 책 줘봐. 아, 책 봐. 빨리 가, 빨리 가. 지금 이거 하나 안 했나? 아니요, 3장인가? 네, 3장. 19쪽부터 21쪽까지 하고. 한 장 반, 한 장 반밖에 안 쓴다, 그게. 19쪽부터 21쪽까지 하고, 30쪽부터 33쪽까지. 네, 33쪽까지라고 적어놓을게. 오케이? 네. 다음부터 33쪽까지 하면 되니까, 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